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뚱PD입니다. 자, 오딘이란 게임 혹시 우리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저도 솔직히 안 들어봤어요. 뭐 버스나 지하철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붙어있는 거 보고 오딘? 저게 뭐지? 막 이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아, 이거 중국산 게임인가? 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아,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솔직히 제가 6월 때부터 모바일 게임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금 약간 이런 정보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딘? 혹시나 해서 한번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카카오 게임즈에서 만든 게임이에요. 예, 카카오 게임즈 혹시 이번에 주식 상장을 해서 되게 이제 좀 더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회사예요. 솔직히 제가 카카오를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카카오가 이렇게 노력하는 데서 솔직히 합표 던지고 싶어요. 이번 게임이 잘 된다면 솔직히 뭐 열탈 회사들 좀 제치고 조금 진짜 진정성 있는 게임 회사로 거듭났습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카카오 게임즈에서 내놓은 이 오딘 같은 경우는 우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고의 3D 풀 그래픽으로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D 엔진인 언리얼 엔진 펄을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언리얼 엔진 펄을 썼으면 당연히 3D 스캔, 모션 캡처, 그리고 페이셜 모핑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와, 정말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저도 살짝 기대는 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언급했듯이 중국 게임 얘기를 살짝 했어요. 중국 게임과 약간 비슷한 느낌이 난다. 라는 느낌을 했었는데, 솔직히 중국 게임 중에서 우리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게임 혹시 있나요? 저는 이때까지 한국 모바일 게임 중에서 제일 괜찮았던 게 중국 게임이었어요. 뭔지 아세요? 이터널 라이트라고 해서 이게 정말 괜찮은 게임인데 제가 그때 컨텐츠를 모바일 게임 진짜 잘 되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택시 컨텐츠를 했거든요. 좀 약간 생뚱맞은 방향으로 갔어. 근데 이게 이터널 라이트가 정말 괜찮은 게임이었어. 중국 게임 치고는 와, 이게 좀 약간 모방을 좀 많이 한 게임이에요. 근데 너무 잘 만들었어. 이거는 솔직히 이터널 라이트 2가 나온다면 나는 꼭 해보고 싶다라는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터널 라이트 정말 최고였습니다. 혹시나 우리 카카오 게임즈에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이터널 라이트 IP를 사서 우리 유저들에게 좀 전해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솔직히 조금만 수정하면 정말 더 재밌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정말 현실감 있게 재밌었어. 내가 느끼는 건 그거예요. 자, 오딘 게임이 언제 출시한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자, 6월 29일에 출시, 정식 출시를 하고요. 우리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사전 예약이 있어요. 사전 예약하시면 요거 카카오 사전 예약 한정판 이모티콘 한 달 이용권을 준다고 합니다. 저도 받았습니다. 저도 받았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사전 캐릭 선점이라고 해서 우리 여러분들 오늘부터 사전 캐릭 선점을 할 수 있는데 벌써 서버가 마비가 됐다. 와, 대박. 저도 이거 지금 사전 이거 선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와,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여기서 쓱 봤더니 지금 자 보시면 지금 서버가 꽉 차 있어요. 지금 마감 써 있죠. 1서버 2서버는 다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어디 서버를 해야 될지 진짜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여탈 뭐 오딘 7, 8, 뭐 토르 5, 4 이렇게 갈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좀 약간 뭐 오딘도 괜찮을 것 같아요. 토르 약간 토르 느낌이 살짝 괜찮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우리 유저분들과 만약에 좀 약간 게임 출시하고 게임이 진정성이 있고 괜찮다면 우리 유저분들과 같이 좀 약간 소통도 하면서 이 게임에 대해서 또 약간 진짜 정말 재밌잖아. 그러면 내가 대회 같은 것도 개최해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좀 약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저는 토르 7번에서 지금 진행할 생각이고요. 캐릭은 당연히 뚱PD로 중복하기. 아이고 뭐 중복하긴 할 필요도 없는 건데 그죠? 뚱PD 토르 7번에서 뚱PD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후 등록하라고 하는데요. 자, 동의후 등록.
자, 토르 7번 뚱피디로 해서 만들었으니까요. 혹시나 저와 같이 한번 이번에 오딘을 같이 진행하실 분 있다면 여기로 클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사전 예약 관련해서 뭐 링크 같은 게 있으면 제가 여기 영상 바로 밑에다가 링크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우리 오딘이 나오는 6월 29일 정시 출시 날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모바일 게임 방송은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